자, 2016년도 지방직 시험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비틀린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이때의 전단 흐름의 크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전단 흐름 크기에 대한 공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먼저 공식 전단 흐름 크기 F는 2 AM입니다. 그 다음에 비틀린 모멘트. 자, AM은 뭐냐면 이 면적입니다. 면적. 즉, 이 안에 있는 면적. 따라서 310에서 10을 빼고요. 210에서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2 곱하기 빼고, 2 곱하기, 자, A임은 내가 따로 공식으로 제외해드릴게요. 자, A임 같은 경우는 310에 한 개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빼기 10 곱하기 210 빼기 10은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6천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 곱하기 310 마이너스 10 곱하기 21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비틀린 모멘트 T는 300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2550 뉴턴 퍼 미터 밀리미터. 그러니까 똑같죠? 이거 하면 1000이니까는 2500 킬로 뉴턴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의 영역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지금 쌤이 얘기한 거는 F는 2AM분의 T 공식을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AM이 뭐다라는 거. 자, 2013년도 서울시 문제입니다. 자, 높이가 H고요. 높이가 H고 폭이 B인 이 단, 직사각형 단면이 힘을 받을 때, 단면 소생 모멘트와 항 모멘트. 자, 문제 그대로 할게요. F는 MY분의 MP입니다. 이거는 공식 있죠? YZ. YZP. 날라가죠? Z분의 ZP는 Z6분의 BH제곱. ZP는 2 곱하기 2분의 BH 곱하기 4분의 H는 다시 6분의 BH제곱, 4분의 BH제곱. 날릴 건 날리고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단면 소속 모멘트와 항 모멘트 B 나왔고요. F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이거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모든 이제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자, 2011년 지방직이고요. 자, 그림같이 B의점의 힌지를 같이한 갤버 보입니다. 자, D점의 소성 힌지가 발생하는 경우 분포화점 F인 W는 얼마인지. 이거 나누겠습니다. A, B, R, A, L이죠. S, B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에 내려오니까 받아쳐야죠. 이런 식으로 C, B, D, E, R, C, R, E. 또 밑에 그림을 봅시다. 그래서 이쪽 부분 D, E, W, SD, MD, RE가 나오겠죠. 천천히 봅시다. 자, 시그마 MA는 0, 오른쪽으로 플러스 SB, L은 따라서 SB는
0입니다. 근데 0이에요. 이것도 0. 없는 거예요.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시그마 MC는 0. 오른쪽 플러스 W 곱하기 EL 곱하기 L 마이너스 RE EL은 0. 계산해보면 RE는 WL 올라가죠? 시그마 WL입니다. 시그마 FY든 똑같이 해도 이것도 RC도 WL 나오네 바로. 맞죠? 그렇다면 이게 WL이니까 시그마 MD는 0 플러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MD 플러스 WL 곱하기 2분의 WL 마이너스 WL 곱하기 L은 0 MD는 2분의 WL 제곱. 자, 이제 분포 와중이 나오죠? 자, 먼저 MP부터 갑시다. MP. MP는 YZP죠. Y 4분의 BEH 제곱은 계산하면 44 달라고 YBH 제곱. 따라서 D점에 소수인지가 발생한다 했잖아. 그러면 MX, MD는 MP다. 다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2분의 WL 제곱은 YBH 제곱. 따라서 등분파중은 L 제곱. 맞죠? W 넘어갔으니까 L 제곱 내려가고 Y 2 올라가고 BH 제곱. 좀 어려운 내용이죠. 다시 설명할게요. 자, 2012년도 시방집 문제였습니다. 자, 힌트가 나왔습니다. D점에 소성인지가 발생하는 경우 분포화중 W는 이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구구요. MA는 얼마? 0이죠? 올라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RE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걸 구하려고 LE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MD 구했죠. 그러니까 소수인지가 구하려면 MP. MP가 얼마? 나왔다. 따라서 MD와 MP가 같기 때문에 W는 얼마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차트 9, 보의 응력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말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